사실 칭찬하는 법이 제일 어려운 거죠. 야단 치는데도 기술이 있다는 거냐면, 아이메시지 들어보셨죠? 근데 아이메시지를 생활 속에서 장면을 부딪힐 수 있을 때 툭 나오게 되나요? 그게 안 되지. 그래서 아이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어법을 아예 하는 게 중요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네가 뭐뭐 하니 내 마음이 뭐뭐 하다. 왜냐면 난 여기 이 상단어법을 쓰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부모님이 이 상단어법을 쓰시면 애들이 갈등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바로 이 어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볼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어도 근데 그 볼펜이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그럴 때 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정확하게 네가 잃어버려서 속상해. 왜냐하면 그거 아빠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이럴 때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 갖는 느낌 같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그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두셔놓고 가끔 자 다 같이 오늘 자, 화내는 이 화내는 기술인가요? 화내는 기술을 제대로 화내는 같이 해볼게요. 네가 뭔가요? 왜냐면 난 내 마음이 몸에 왜냐면 난까지 시작. 내가 뭔가요? 내 마음이 몸에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난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다 딱딱 집어넣으세요. 자, 남편한테 화내는 기술. 남편한테 화낼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난까지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애들한테 선생님한테도 화낼 수 있지. 근데 선생님한테 화낼 때 그때 씨발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니? 근데 물론 네가 화나는 상황이니까 한숨 없이 씨발 했지만 선생님은 환청을 하면서 문자까지 듣는단 말이야. 그러면 모욕죄가 된다고. 씨발까지 묻지 않는다. 모욕죄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선생님께서 시작! 선생님께서 그것이 제 마음이 이렇네요. 그 다음에 니는 누구한테 제일 화내기 어렵냐? 엄마지? 엄마한테도 근데 화를 낼 수 있어요. 엄마께서 그러시는 시작! 엄마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하면 나는 습관이 되면 된다. 근데 저 감동적인 게 어떤 두 형제가 사는데 엄마 아빠가 늘 이제 그런 식으로 애들에게 그 대화를 야단치고 혼을 내고 하니까 작은 녀석이 서너 살짜리가 먹을 거 없다고 집에서 투덜대는데 큰 애가 작은 애한테 그런 거야. 네가 자꾸 짜증내니까 형이 당황스럽잖아. 냉장고 안에 봐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그래서 평화의 상단어법이다. 자, 어머니들께서는 누구에게 가장 화를 내기가 가장 어려우신가요? 시어머니.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도전해 봅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내 마음이 이렇네요. 집사람이 초등교는데 집사람이 초등교에서 여기다가 붙여놨더라고 이거를. 그리고 애들 훈련도 시키는가 봐. 근데 자기는 정작 못했거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치매가 심해지니까 김치가 매운 거야. 그 김치가 맵지. 그 짜증나는 게 그 커피 뭐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핫커피를 뜨겁지 않게 어쩌라는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먹고는 싶은데 자꾸 뇌가 퇴색하니까 이 김치가 맵다는 것에만 꽂혀가지고 그냥 며느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지 사람이 머리를 탁 올려가지고 드디어
시장 가서 백김치를 사다가 물김치를 사다가 드렸어. 그랬더니 이게 뭔 김치냐?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이 사람이 아침 밥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서운하네요. 이 백김치를 사러 시장을 세 군데나 다녀왔는데 이게 뭐지? 굉장히 낯선 상황이잖아. 왜 저렇게 바짝 긴장하고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눈이 잠시 커졌어. 처음 듣는 며느리 반응이니까. 그런데 공격받은 느낌은 들지 않죠. 적어도 아, 수입을 그 다음부터 별 말씀 없이 그 김치를 드시더라. 여단 시민들 내 친구인데 시아버지한테도 한번 시아버지한테 야단 한번 쳐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것 같고. 자, 세 번째 공감의 기술인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리액션이 돼야 된다. 판공비자는 뭐냐?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어떤 애가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어 있을 때는 판단을 먼저 해주면 안 돼. 일단 그 상황에서는 뭐 할 때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가다가 애가 딱 잘못 실수해가지고 넘어졌어. 그럴 때 엄마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근데 말은 안 되죠. 일단은 뭐부터 해줘야 돼? 괜찮냐고? 아이고 얼마나 아파. 일단 그것부터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 내가 손이 들린다 뭐라고 해? 내가 근데 뒤집어봤지. 그러니까 애가 애인지 뭔지 모르는 거지. 특히 감정적으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조되어 있을 때는 판단은 나중에 해줘야 돼. 판공비자이라 이런 말을 써봅니다. 그러나 본질은 보다 뭐 해줘라? 공감해줘라 이 얘기예요. 이거는 실습이 필요해요. 우리 딸은 중2일 때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확 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한테 제일 짜증나! 이런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하면 될까? 뭘 드릴까? 뭐? 땡글. 이거 밴댕이? 이거? 저희 유학 없어요. 이게 또 해변에 가면 이건 컨텐츠 합니다 이거. 해변에 가면 어색하지 않아? 못 본 척하는 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대학교에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인데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대학교를 갔는데 그 이 연습을 이렇게 했어. 우리 연습을 했어요. 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에고 여기로 거울 띄워주자. 저는 그냥 따라했는데 어디 상담에 나오는 얘기더라고. 미러링인데 애 표정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주면서 애가 화가 났으면 화난 표정을 에고 우리 딸에게 담생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딱딱한 이거가 먼저라는 거지.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에고 우리 딸에게가 담생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걸 해주면 세상에서 잘 아이들에게 듣는 가장 한 글자의 소리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애가 정서적으로 급속하게 회복이 되죠. 근데 대학교 가서 그랬더니 자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두 분이 마주보고
엄마 세상에서부터 제일 짜증나 그러면 어머니가 보시고 아이고 우리 따님이가 당신이 졸라 짜증나 연습을 하긴 하고 그럼 우선 아버님하고 저하고 연습해 볼게요.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지 제일 짜증나 그랬어. 그러면 애고 이렇게 됐잖아. 이 아빠가 그게 똑바로 그랬잖아 진짜 정색을 하시는 거야. 이래서 아들이 여기로 1%도 공감을 못해주는 거야.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적응이 안 돼. 그때 그 어색하고 싸늘한 싸한 분위기 참 몸이 말려서 좀 지금도 죽이야. 에고 요걸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시작. 에고 우리 딸이가 빈대에 전화가 왔었구나. 이렇게 빵점 아빠 어우 정색하는데 놀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때 이게 성공적으로 했던 대화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얘가 뭐라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했나 왜 라고 물었어요. 그게 실패야. 팽창이 팽창 왜 라고 물으니까 뭐 얘기가 구구절절이야. 어? 우리 반에 특수반 애들 어? 아니 어떤 애들은 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얘기 좀 했다고 뭐 새우깡 15봉지 사오래. 새우깡이 좀 비싸잖아요. 아니 어떤 애들이 자는데 안 깨우죠? 어? 특수반 애들 좋네. 또 거기서 분화개체를 또 잘못 써가지고 그건 너는 특수반 애들이랑 똑같이 취급받기로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 네. 그러니까 애가 말 꺼냈다가 애기단자가 공감을 해주니까 엉뚱한 말을 해버리니까 애가 확 화가 나서 아빠는 무슨 말을 그거 들어가서 그때 제가 아 실수했구나. 평생 도착해야 되는 게 공감. 지금도 잘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그랬더니 제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미련이 연속해. 무슨 얘기만 하면 똑같이 표정 지어주고 리액션을 주고 리액션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작년 생일날 결혼식 집에서 애가 아빠는 파일럿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파일럿이야? 비행기 태우잖아. 아, 내가 여기서 안도했어요. 아, 내가 애들 나의 이 육아 훈육 방식으로도 이렇게 애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구나.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올해는 느닷없이 이제 교사가 됐는데 아빠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 아빠가 공부하라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부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공부와 전공부하라는 말을 해야 했을까? 그냥 쉬는 거 얘기를 살아서. 아 힘들어. 공부할 거 안 했다고 아예 안 했잖아. 공부하는 말 하긴 해야지. 네. 고등학교 들어서는 성적표도 안 봤어요. 네가 It's your life. 난 말이야. 너의 삶이지 내 삶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랬구나. 너무 힘들어. 우리는 과잉사회에 살고 있어.
네, 그럼 사춘기와 사십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이응이응 한쪽이 이겨. 초성이 이응이응 한쪽이 이겨. 자, 까칠한 사춘기 10대와 더 까칠한 사십춘기가 싸우면 정신을 놓으면 누가 이겨? 더 이응이응 한쪽이 초성 퀴즈인데 정답이에요. 더 우울한 쪽이 좀 금방 동네 까칠한 언니들 그 둘이 만나면 이상할 거처럼 그 둘이 만나면 바로 알아 누가 더 우울한지 그걸 바로 고개 숙여 우울한 쪽이 근데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겨 그러면 조심해야 돼. 아, 내가 요즘 어쩌구나. 이겨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거야? 뭐라는 거야? 아, 참, 이 책은 꼭 체크해 놓으시고, 꼭 이 책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애가 우울하다 싶을 때 보시고, 요거는 40이 넘어가면 필독서. 저와 집사람의 에피소드가 있는. 저 집사람하고 이혼까지도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 40대 정도 됐는데 그때 우리 가족을 구해준 책이 있지. 왜냐면 결국은 4학년쯤 되니까 몸 생리적인 변화가 많이 변화가 오는데 그때 누구를 가장 원망하게 되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든 우울한 사회, 과잉 사회, 과로 사회를, 과부하 사회를 원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부터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에 40대는 그 조카들 뭐 이런 다 선물로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이때부터 우울하기 쉬운데 답은 뭐에 있다? 운동에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자 돌아가면 한 말씀씩 운동하시는 거 운동 네? 네. 뭐 운동하시는 거 뭐? 자전거 실내 자전거 어디 실내 자전거? 헬스장 헬스장이죠? 아 헬스 일주일에 몇 번? 세 번 좋습니다. 그 운동이 어떤 운동이 딱 좋은 게 없고 다 자기 체질과 그 집사람은 이때부터 했어요. 나이 딱 40대 전에 저를 잡아먹더라고요. 양주가 아주 열받아서 제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천 몇백 마리까지 쉬었어. 그러면서 술, 소주 두 병 먹고 야 뭐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딱 방에 들어갈 때 코 골고 잠이 있어. 그랬단 말이야. 억울해 죽어. 근데 나의 40을 줘. 무슨 일이야? 걷기. 아, 그렇죠. 걷는 거 참 좋지. 걷는 게 좋은 이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 나무. 문학소녀 같지. 걷기를 좋아하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10분이 넘어서 바로 걸어 한적을 해서 걸어가. 요즘은 또 더워서 그렇지만 언니는 무슨 일이야? 걷기하고 아름다운 근육 하시는 거라 근육 아주 좋아. 근육 운동해야 돼. 근육이 염분보다 중요하다. 언니는 걷기가 좋죠. 하루 2만 보는 새벽에 올림픽공원 갔다 오는 게 붙인 거예요.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 옆에서 저 조깅을 3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이라고는 진짜 1도 없죠? 네. 네, 1도 없죠. 35년 에너지가 남지 않아요.
근데 그 제가 지금은 좀 건강해 보이죠? 퇴임하고서 5년 전에 퇴임했을 때 제가 이렇게 집에서 발을 이렇게 오른쪽 종아리 어떻게 잘못 이렇게 돼서 그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게? 쓰러져서 차가워서. 어디 차서 상품 드릴게요. 차가워서 누가 말씀하세요? 아, 그, 뭐 드릴까? 차가워. 손발이 차가워. 차례순환이 잘 안 되는데, 야, 내가 이제 퇴임을 했는데, 아, 퇴직금도 꼬박꼬박 나오겠다. 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강사들도 챙겨. 뭐 그러면 현직 때보다 얼마나 행복해. 근데 체질이 이게 손발이 차가운 게 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물론 그 전부터 조기는 했지만 까먹는 빼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하루만 빼먹고 진짜 장마철에 장화까지 사가지고 장화 신고라도 걷고 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00일쯤 조깅을 열심히 했고 이제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 발을 대봤어요. 여전히 차갑네요. 뭐야 이거?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니까 체질 바꾸려면 3년이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이고 지호 안 치료해 죽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 가지고 해요.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 60% 0.1% 잡아도 3년이면 100% 하도 지루하니까 이 주문을 외울까요? 이것도 주문을 외울수록 하루 1% 목표에도 석 달이면 60% 주문을 외워가지고 0.1% 잡아도 3년이면 100% 120까지 잘한다. 요즘에는 몇 살까지 사나요? 요즘에는 120까지 사나요? 평 계산하고 120까지 나온다. 120까지 잘한다. 마음이 나고 하면 대체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5년째 그래서 손발 차가운 게 사람 회장님이 무슨 운동 하시나요?
아니, 저도 헬스 좀 다니다가 아 수업과 헬스하다가 발을 떨어뜨렸는데 요 무릎을 아니 발등을 완전히 다쳐가지고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주눅 들어가서 못 가고 있어. 이게 무슨 요즘 휴대폰에 만목에 있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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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은 어디서 하세요? 집에서? 네. 여기 장마철이니까 아예 이제 저 이렇게 해도 지붕 안 닿잖아. 집에서 하면 되지 뭐. 헬스장까지 가려면 거리 있으면 안 되잖아. 집에서 스트레칭 하루에 신세계체조, 신세계체조 시작! 나는 그 네 번만 해야 돼. 근데 그 지금 왜 이 말씀을 이렇게 40살부터 65살까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건강학자나 노년학자라고 하는 말이 마음부터 65살까지 운동을 하려면 그 이후에 삶의 질이 확보가 안 된다. 그 집사람의 경우도 이제 집사람은 무릎이 관절이 별로 안 좋아. 산에 가는 걸 싫어해. 그래서 아쿠아로빅이라고 물속에 사는 올림픽공원에 아쿠아로빅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40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지금 버티는 거야. 내년에 정년이에요. 내년 62세 정년인데 지금도 다녀. 그냥 그전에는 한번 몸살을 알지 학기 중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굶진다는 건 그렇지. 그 다음에 가족도 MT가 올여름 휴가 계획 날짜 잡으셨나요? 올여름 휴가 날려보세요. 잡으신 분 잡으셨어요? 저는 이게 절실했던 게 어머니가 계시면서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애들이 생활 기본 생활이 어머니가 안 되니까 둘 다 나가서 살았어요. 분가해서.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뭐 한 4~5년을 나가서 하니까 이 가족이 가족이 아닌 가족 해체 상태라고. 나는 어머니한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작년에 엄게 작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2학기 때 다 집에 돌아오고 겨울에 의기투합해서 우리 1박 2일로라도 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서 그때 2박 3일 제주도를 오무도 탕당하게 제주도를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인데 가서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서로 한번 공유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뺑 둘러앉아서 4시 둘러앉아서 이런 일이 슬펐고 이런 일이 기뻤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마치 그 뭉클해지는 느낌 서로 갖게 됐어요. 서로 별 기대하고 안 왔는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참 좋았네. 평가를 받고 올해도 올여름에 당일치기로라도 이제 큰 애가 이제 9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바빠요 뭐가 안 됩니다. 요즘은 애들이 결혼식 준비 다 돼. 우리 때는 사회 보는 놈이 다 알아서 사회 보는 거고 그랬는데 우리도 뭐 시나리오까지 다 짜. 어쨌든 당일로라도 그럼 집 가자. 그래서 방을 찾아가자 바로 가고 당일치기로 강릉 갔다 오는 거 가능한 거 아시죠? KTX 타면 바로 강문해수욕장에서 해수욕 실컷 타고 점심은 대게 뭐 사 먹고 저녁은 또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두 끼 먹고 딱 오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아 중요한 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저는 이 뜻이 맞는 집
집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갔었어요. 애들 어릴 때 같은 직장에 10명 정도 의기투합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애들까지 같이 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이 버스 대절해가지고 다니면 운전을 하고 다니면 사실 피곤하잖아요. 사실 그건 버스 대절해가면 갈 때부터 마시는 거야. 버스 안에서 시커 먹고 뭐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여행 잘 다녔어요. 근데 학교폭력하고 관련되어서는 이게 애들이 자꾸 그 자기 또래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전하의 또래는 따돌림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면 일상적이거든. 우리 3남매야. 그럼 둘이 한 편 먹고 둘이 한 편 먹고 둘이 한 편 먹고 따돌림이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벌써 요 세만 돼도 따돌림의 경우가 세 개나 돼. 그래서 따돌림이라는 것이 느낌이 없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지. 근데 지금 애들은 외동이 두 분이야. 그럼 외동이 두 분이면 따돌리는 감정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못 버티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를 학습하는 데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죠. 네. 부부간의 부부도 MT가 필요하다. 집사람하고 일요일 아침에 집 근처 산에 가서 많이도 걸지도 않아요. 토탈 거금이 한 5천 원 되나. 우리 이제 할아버지 20집인데 20집 다들 먹을 려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 보인다. 그럴 때는 상담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어머니 때문에 상담을 받고 생활지도부장 3년 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필요하지 말아야 세 번 정도가 안 된다. 자, 오늘 숙제를 드릴 겁니다. 오늘 몇 가지 들으셨어요? 칭찬, 가르치는 기술, 제대로 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 공감하는 기술들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 20회에 그 메모를 하셔서 이렇게 하루에 20번을 조정을 해보세요. 제가 이것의 소중함을 끼우치고서 제가 전 수천 배를 했어요. 하늘에 발을 정지 쳤었어요. 20번을 도전하자. 근데 딸만 아니라 모든 사람, 뭐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칭찬했다. 이것도 맞아요. 한 토탈 운동했어. 아침에 운동하고 사이클 하고 아침 또 걸었어. 한정면에 걸어서 이것도 한 번, 두 번이 세 단 하는 거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애가 무슨 학교 갔다 왔을 때 무슨 얘기 했을 때 아유 더워 죽겠네 이러면 아이고 더워 죽겠어 이렇게 한번 했어. 이건 뭐 하는 거야? 증명 하는 거야. 이거를 해보셔라. 실제로 저는 17번까지 성공했어요. 그 다음 그리고 안 해도 됐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됐더라. 습관이 되니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따라해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삶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이렇게 20번 도전을 하시는 걸로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 가족
제가 캠페인을 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에게는 우리 교실 행복 교실. 선생님들 이렇게 하셔라. 칭찬의 기준을 각 아이의 과거에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보냈을 때 어김없이 칭찬해 주시고 야단치실 때 야! 이러지 마시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못해서 선생님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애가 무슨 얘기하면 공감해 주셔. 그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하루 20번 칭찬하시면 선생님 교실이 행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될 거다. 직장의 팀장으로서 내가 팀원들이 칭찬 제대로 화내고 공감을 주게 된다면 우리 직장은 우리 팀은 행복한 팀이 될 것이다. 자, 박수 치면서 칭찬자 시작. 칭찬자니 사랑자 시기 공감해 주기 운동하기 하루 20번 실천자라면 우리가 더 행복하죠. 자, 이거는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20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느 아이인들 시작. 어느 아이인들 못난 행동, 낯선 행동을 할 때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 되면 가급적 다양한 행동을 눈부시고 짐승 못 본 척 하여 애쓰고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귀신같이 알아채 고맙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칭찬의 기준을 남이나 다른데 두지 않고 내 아이의 과거에 두고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데 성공하기 편한 여건을 은근히 만들어주는 기술을 활용하니 파일럿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4번도 성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부모의 기술. 그 이런 타이머도 내가 잠자기 잠자 일어날 때 어려워한다 이럴 때 이거 사서 깨어났다 다시 잠들고 싶은 욕이 있을 때 같아. 그럴 때 나하고 싸워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마. 네가 너잖아. 저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예요. 너의 경쟁 성대는 너 자신이다. 세상 태어날 때 경쟁률이 3대 1이었어. 전 우리 반에서 니네 엄마 뱃속에 나올 때 3억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이야. 그 이하의 경쟁은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학교 뭐 전교 1등이 뭔 소용이니 이미 나는 그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나의 부분인데 네, 이것도 좋고 뭐 내가 책상에 자꾸 어지러워. 정신이 없어. 궁리를 해라, 어른이. 내가 잔소리 대신에 내가 뭐 자꾸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슬쩍 갔다 오면 지가 청소해서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책상에 청소했네. 고마워. 고마워가 제일 좋은 인사야. 변해줘서 고맙다. 네, 같이 아빠는 왜 시작? 아빠는 왜 공부하라는 말 안 했어? 둘째가 아빠는 왜 우리에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어라고 묻더군요.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었던 게 이상했나 봅니다. 학교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온통 폭력적인 경쟁 이야기뿐인데 엄마 아빠만 이러고 하나는 신과가 되어줘야지 싶었어. 그런다고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5일에부터 인간은 성적표도 안 받잖아. 아이의 표정이 그윽했습니다. 학생이 교사하면서도 빈말로라도 학생들에게 공부해라는 말 안 했습니다. 나의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인 거예요. 태어날 때 경쟁을 3억 대 1이었죠. 같이
시작. 태어날 때 경쟁률 사업의 1위였죠. 강사 1등, 전교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한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 즐겨하는 1만 시간을 뭔가 오늘 한 분야에 즐겨하면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외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그래, 선생님 외진대 나왔어? 외진대 나와도 이렇게 잘 나가잖아. 왜? 1만 시간 선생님이 즐겨하는 걸 했더니 그러네. 돈이랑 쫓아가면 도망가 돼. 근데 열심히 뭔가 즐겨 사면 돈이 쫓아와 귀찮을 정도로 애들한테. 자, 이제 복습 퀴즈. 1, 2, 3, 4.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다? 8, 7대 네가 뭐 많이 내 무엇이? 내 마음이? 운동 하루 1% 목표에도 몇 달? 3달이면 0.1% 잡아도 몇 년이면? 3년. 네. 내가 몇 달에 내가 미러링이라는 게 제가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때 애는 이제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는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 거의 90%는 알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아빠 표정 쩔어.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래서 이제 친자 공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공감이란 말. 저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쩌는 변명을 찾아야 된다. 이건 이제 구호로 앉아서 개콘처럼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이렇게 구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행복하게. 그렇습니다.